업그레이드라는 단어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그 비용이라는 건 시간일 수도 있겠고 노력일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진짜로 뭐 어떤 금전적인 네, 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네, 그렇습니다.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업그레이드라는 거는 뭐랄까 발전 어떤 한 그레이드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저번 시간에 봤잖아요. 한 그레이드를 올리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번 시간에 그 콜트가 자꾸 생각이 나는 게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인정을 받고 싶었지 않나. 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업그레이드 네.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그런 것들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가 아니고 해외에 어필을 하기 위해서 했다라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남주에 내보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확실하게 그냥 뭐. 가격 자체도 이만큼 뛰어 오르고 그리고 눈에 보기에도 확연한 변화가 있으면 오히려 우리가 업그레이드라고 받아들이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렇죠. 근데 뭔가 그게 되게 자잘한 거에서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부분에서 그 약간의 발전을 이루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고 그럼요.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해갖고 그 약간의 발전을 이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알아주지도 않고 그럼요. 또 그만큼 또 되게 속상한 게 없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진짜 나중에는 도태되게 그렇죠. 되니까 그 약간씩의 업그레이드가 정말 어려운 건데 과연 우리가 이 테일러의 V브레이싱이 V+ 브레이싱이 어떤 진짜 오랜 시간에 그런 고민들이 쌓인 정말 유의미한 좋은 업그레이드인가 아니면 무언가 변화는 꽤 해야 되는데 뭔가 생각하면 할 게 없어갖고 어거지로 짜낸 그냥 뭐랄까 그냥 면피용 눈가리기인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오랜 시간을 통해서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어요. 그 예전에 V브레이싱을 한번 하긴 했었어요. 네네, 저희가 처음으로 했었죠. 그게 저희가 그때는 저거였어요. V브레이싱이 최초로 적용된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맞아요. 아예 막 그 광고를 되게 크게 때렸었죠. 빌더스 에디션 K14CE 모델이었는데 코어 모델이었는데 이게 698만원 맞아요. 700에 나왔죠. 700에. 그래서 저희가 그때 하면서 이거를 근데 다른 우리가 알고 있는 모델에 달려 나온 게 아니고 맞아요. 그냥 그거에만 딱 독립적으로 나오니까 이게 뭐 V브레이싱이 그래서 딴 거 원래 기존의 거랑 어떻게 다른지 뭐 우리 느낌만으로 저희가 설명드렸잖아요. V브레이싱이니까 뭔가 약간 이렇게 소리 좀 모아주지 않겠어요? 그치, 막 이러면서 뭐 우리가 거? 이미지적으로 상상을 했었는데 치면서 오 진짜 그런 거 아닌가요? 막 이랬잖아요. 맞아요. 검증할 길이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오늘 안에 이제 814에 달려 나온 거예요. 네.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게 업그레이드인지 아니면 그냥 약간 옵션의 추가인 그렇죠. 건지 혹은 되게 의미 없는 그냥 그런 변화인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오랜 시간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네. 814부터 지금 사장님 뭐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얻은 정보로는 한 314 정도까지 이제 V브레이싱이 네, 계속해서 네. 적용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V브레이싱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도 여기 기존 모델이 나왔어요. 그렇죠. V브레이싱이 아닌 기존의 브레이싱이 적용된 모델이 나와서 계속해서 그 두 가지 모델을 완벽하게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라는 조건 아래에서 브레이싱만 가지고 어떤 사운드의 차이가 있는지를 저희가 그렇죠. 계속해서 시간을 할애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거를 한 10번 정도 하게 되면은 모델별로 알겠죠.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였는지 그렇죠. 예, 여기 테일러가 얼마나 많은 고민과 기술과 시간과 돈과 노력을 갈아 넣었는지 그렇죠. 네,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트로를 명업 씨가 업그레이드라고 하셨지만 아직 업그레이드인지 아닌지 몰라요. 모릅니다. 네. 무슨 모 그레이드예요? 그렇죠. 네. 뭐 이게 업그레이드인지 네, 그냥 그레이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앞으로 검증하게 될 테일러의 V브레이싱 오늘 814 모델로 소개해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495만 원. 아, 엄청 써. 콜트 값이잖아요. 야, 이거 뭐 거의 뭐 진짜 거의 저렴한 이런 가성비가 뛰어날 수밖에 없는 가격. 아, 심지어 저 뭐냐 저기 콜트 원래 판매가는 499만 원 아닌가요? 490만 원. 아 490만 원. 네. 5만 원 더 아, 비싸네. 5만 원 비싸요. 5만 원 더 비싸. 네. 5만 원 더 비싸. 약간 진짜 여기만큼 더 비싸죠? 네. 495만 원에 지금 뭐 할인이 근데 적용이 안 돼 있어가지고 약간 좀 고개 좀 아쉽네요. Made in USA. 전장 104cm. 두께 109mm. 구프레트 뒷둘레가 75mm고요.
그랜드 오디토리움 쉐입의 시테카스 브루스탑, 인디안 로즈우드 바디, 그리고 트로피컬 마호가니 4개,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지판 머신헤드, 테일러 니켈 머신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너트 너비는 44.45mm로 널찍해서 핑거스타라기에도 아주 용이하고요. 블랙 그라파이트 너트, 미카르타 세들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기존의 것과 다른 게 딱 이 부분입니다. 자, 외관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차이를 못 느끼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너트가 이 부분 새까맣죠. 네, 그리고 요거 네, 요쪽에 로고의 무늬가 있고 네.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이게 블랙 그라파이트고요. 이거 터스크입니다. 네. 프렛 20프렛, 스케일 길이 648mm, 익스프레션 시스템 2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ES2,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그리고 글로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탐 2015년에 했어요. 꽤 네. 오래됐죠. 저희 어탐 시즌2 시작한 초창기였어요. 네. 그게. 그래서 와, 우리 이제 어탐에서 드디어 테일러를 하게 됐습니다. 신난다! 막 이러면서 막 한참 할 때였는데, 그때 저희가 막 둘이 합주도 하고 막 맞아요. 신나게 놀 때였어요. 첫째와 둘째 중에 둘째가 더 잘났다! 이러고, 요한씨가 9.5를 주셨고요. 저는 펜트하우스 대리석 옵션이라고 uh-huh. 10점 만점을 드렸어요. 저는 그때 이후로 저의 드림 기타로 항상 손꼽는 기타 중에 대표적인 게 814였거든요. 네. 이게 그 기타예요. 제가 갖고 싶었던 맞습니다. 그 기타. 너무 뭐. 오랜만에 봐도 너무 반갑고 좋은 소리가 나는 기타인데 이게 브이브레이싱이 적용이 되면서 어떤 사운드의 디테일이 바뀌었는지 오늘 바로 직접 순간 비교 시연을 통해서 바로 스트로크하고 바로 네. 아르페지오하고 바로, 바로. 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은 원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814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운드에 집중한다기보다 기존의 사운드 어떤 차이가 그렇죠. 있는지 포커스를 맞춰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게를 바로 달아볼까요? 무게 지금 명엄씨가 1승 먼저 하셨고요. 짠! 그렇게 무거워요? 오! 그렇게 가벼워요? 그렇게 무겁다고? 오! 저, 갑자기 2.00이 나오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아깝다. 아, 야. 너무 과하게 썼구나. 과하시네요. 과하네요. 저 오늘, 일단 지금 절반 이겼습니다. 나 오늘 큰일 났네? 네, 하나만 되기면 끝났어요. 그러네. 아이고. 자. 에이, 그러면 몰라. 비교 시연 한번 해볼까요? 네, 2.09. 오, 좋네요. 역시. 오, 좋다. 어때요? 역대급 스트로크 사운드를 나오죠? 가지고 있는 기타죠. 자, 궁금합니다. 네. 너무 다른데? 다른데 진짜 좋은데? 오 진짜 다르다. 야, 이게 브레이싱을 엄청나죠 지금? 스트로크가. 지금 네, 네. 스트로크 사운드가 둘 다 좋아요. 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다시. 다시. 얘는 지금 옛날. 옛날 814. 좋아요. 기억하시고요. 이게 좀 더 부드럽고 유려한 느낌 아니에요? V가 정리된 느낌. 네. 약간 뭔가 약간 이렇게 꿀 바른 것 같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슉 약간 이런 느낌. 이거는 흘러가면. 되게 정말 이렇게 찰박찰박 맞아요, 맞아요. 막 이런 느낌이고 맞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업그레이드라고 확실히. 하기에는 그냥 그 사운드의 성향이 둘 다 좋고 그리고 확실히 성향이 다른 거지 이게 어느 게 더 기술적으로 발전된 사운드다라고 볼 수 없는 그런 느낌이 저는 조금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왜 다르냐면 밸런스가 얘가 조금 더 좋아요. V가 이거는 쳐봐야 알아요. 아 그래요? 직접 한번 쳐보세요. 그렇군요. 스트로크 한번 쳐보세요. 네. 이게 그러니까 원래 거. 원래 거. 내가 좋아해.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들리기엔 여러분들 비슷하게 들지 모르겠는데 이게 네. 손이 이렇게 달라요. 감기는 느낌이 좀 있네요. 네, 좀 이 달라요. 느낌이 네. 기타가 그 사운드를 정말 이렇게 되게 푹신푹신하게 잘 받아주는 느낌 손에서 맞아요. 오 그러네요. 이게 이
연주자의 느낌이 조금 다르고 맞아요. 예. 그 이게 밸런스가 조금 더 좋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어떤 느낌, 사운드가 흘러가는 느낌이 약간 이거는 좀 저기 좀 죽부인 같은 느낌이 약간 메모리폼 같은 느낌. 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어 그런 근데 그게 약간 맞아요. 분명히 성향의 차이고 취향의 차이이기는 한데 메모리폼이 기술적으로 한 단계 진일보한 조금, 느낌인 네, 건 네. 맞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차이 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네. 지금 여기서 일로 그냥 넘어온 느낌이어서 말 그대로 죽부인에서 네. 메모리폼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네. 라는 생각이 그래서 업그레이드의 오,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게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일단 네네. 찾기는 자 그러면은 다시 아, 네. 이게 지금 옛날 거잖아요. 네 옛날 거 네, 옛날 거부터 먼저 아르페지오 네. 아르페지오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X 소리죠. X라고 하는 Expressing이라는 네, 겁니다. 네. 기억하시고 이제 V 브리싱 좀 다르죠? 이게 아르페지오로 넘어가니까 더 따뜻한 안정감 같은 게 있는 네. 네. 그렇군요. 조금 달라요. 네. 확실히.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어, 아주 기대돼요. 앰프에서 어떤 차이가 날지. 다 중립 완전 중립하고 V부터 들어보겠습니다. V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와. 좋다. 진짜. 거의 뭐 사운드가 뭐 거의. 거의 콜트급이네요, 사운드. 어 사운드 엄청 좋네요. 자 이번에는 X입니다. X 오 다중립 아 좋아요. 오. 진짜 좋아. 와 좋죠? 네 완전 아 둘 다 좋아요. 저 약간 어떤 느낌인가 하면은 그냥 이거는 이게 서머 에디션 같아요. 서머 에디션. 아. 여름엔 이게 더 땡기는 정도의 느낌. 자, 바로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거 X 핑거. 네. 맞아. 사운드 느낌이 저거 느낌이야. 모시메리 느낌 같은 게 나. 그러니까 하복이죠, 하복. 자, 이번엔 춘추복. 네. V 아르페지오 합니다. 그지, 이게 있어, 약간. 정리된 느낌. 네. 베이스 영역이 조금 네. 더 날 것 같으면서, 그런, 이거 뭘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네. 이거는 그런 느낌은 이게 더 좋고. 그 베이스 영역 때, 네네네네. 이렇게 쳤을 때 그 이렇게 댐핑감이라고 해야 되나 네네네. 이런 것들, 얘는 네. 정리가 좀 된 느낌이어서 그쵸. 사실은 그 댐핑감의 느낌보다는 맞아요. 아까 저희가 뭐라 했냐면 꿀바른 것 같다고 했잖아요. 약간 이렇게 네.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맞아요. 느낌이 조금 있어요. 얘는 그 반발력이 이렇게 탱탱하는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있고. 탱탱하고 쫄깃하고 맞아요. 정말 그 찬물에서 갓 건져 올린 것 같은 그런 느낌. 배고프다. 매면. 이거는 올리브 오일 발라갖고 버무려놓은 네, 그런, 네, 그런 느낌이면 근데 확실히 여러분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그런 표현들로 이 취향의 차이를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쳐보면은 그 느낌이 손에 감겨오기 때문에 네. 더 저희의 말하는 것들의 그런 아이템들을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확실히 바뀌긴 바뀌었어요. X에서 V로 넘어가면 네. 확실히 좀 달라요. 그렇습니다. 아 저는 이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호불호를 선택을 하라면은 기존의 X814를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저기 날 조금씩 이제 쌀쌀해지기 시작하면 뭔가 약간 V가 땡길 것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얘를 선택할 것 같아요. V를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정말 미묘한 차이로 네네네. 어차피 같은 기조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둘 다. 근데 정말 미묘한 차이로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고 이걸 좋아할 수도 있겠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그레이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업그레이드라고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넘어간 건지 솔직히 그쵸? 아직은 판단 못 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업그레이드로 볼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진일보에 대해서는 네, 아까 얘기했던 포인트는 잡았어요. 있었어요. 맞아요. 그게 이 밑으로 이제 뭐 714, 뭐 614 계속 내려가면서 야 이거 확실히 뭔가 좋아지긴 했다라는 느낌이 저 밑에 모델들로 갈수록 더 크게 티가 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차피 여긴 하이엔드이기 때문에 맞아요. 뭐가 더 좋다고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막 114, 214의 부위가 적용이 됐다. 그러면 뭐 거기서부터 티가 확 날 수 확 있어요. 날 거예요, 아마. 약간의 스펙 차에서 사운드 퀄리티 변화가 오기 때문에. 네, 어떤 곡 들으실 건가요? 네, 이 가격도 그렇고 이제 콜트랑 네. 비슷해서 네네. 곡도 러브송 같은 거. 아, 같은 곡으로. 어, 콜트 콜트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테일러를 지금? 네. 알겠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뿅. 역시 거의 네, 골드급의 사운드, 골드급의 가성비. 엄청난. 이거 까는 거 아닙니다. 네, 까는 거 아니에요. 자칫하면 네, 까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콜트 여러분들 그거 코어 모델 꼭 보고 오셔야 돼요. 네, 그거 진짜 네, 좋아요. 네, 엄청난 걸 저희가 지금 하고 났기 때문에 지금 이거 이 편만 보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농담한다고 생각하실 그러니까,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맞아. 콜트 490만 원짜리 기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담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거 콜트 까는 것 같기도 하고, 아. 약간 테일러 까는 것 같기도 아, 하고, 그렇군요. 조금 이상해. 예. 어쨌든 하여튼 뭐 네. 알아서 그렇게 네. 뭐 최고의 하이엔드에 걸맞은 그런 네. 사운드를 잘 듣고 왔고요.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주평 드릴게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으니까 우리가 이게 업그레이드가 된 건지 이게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업그레이드 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저는 아직까지는 업그레이드의 포인트보다 그런 사운드 질감의 차이가 X와 V가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안 것만으로도 오늘 저희는 좀 성과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테일러 사계절 에디션을 기대해봅니다. 드리도록 할게요. 확실히 그런 어떤 좀 시원한 느낌과 따뜻한 느낌이 공존하는 그 두 가지 X와 V의 매력이 아직까지는 둘 다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쭉 지켜보도록 할게요. 네, 점수 몇 대 몇? 네, 9.5, 9.0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10이나 9나 엄청난 고득점이기는 한데 명음 씨는 점수를 거의 그대로 유지를 하셨고요. 네. 똑같이 유지하셨고 저는 10.0에서 9.0으로 약간 다소 정신을 차린 지금 느낌을 사실 근데 9.0이 다운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죠. 너무 높은 점수여서. 아니 왜냐하면 이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10점. 10점이. 네. 그때 너무 좋았던 네, 거야. 너무 좋았던 거야. 그 감격이 그게. 너무 좋았던 약간 상대적으로 효용 가치가 그때보다 떨어진 거죠. 아, 그렇죠. 이미 알고 있으니까. 파리사 좋은 걸 알아. 아, 이게 역시 처음 역시. 처음 접할 때 그 충격이 여기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좋은 평가를 받았던 파리사의 브이브레이싱 보셨고요. 이제 앞으로 아랫 모델들에 적용된 네. 중저가 모델들까지 계속해서 적용이 될 브이브레이싱의 업그레이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테일러 특집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브이브레이싱 테일러 814 CE 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팬더의 어쿠스틱 기타들이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 대가 있네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 타임스.